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벚꽃이 다들 지더니 잎들이 연두연두합니다. 지금 봄이 무르익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쌀쌀하다 느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른 지방에는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4월에요. 한파 또 콧샘추위가 있었던 때가 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또 이 꽃가루가 또 아주 많아져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차를 세워놓으면 차 위에 이렇게 노랗게 쌓인 거 보면 진짜 야, 많죠. 예,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알러지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특히 이 꽃가루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봄에 대한 설렘도 있습니다만 네.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픔이 시작되는 또 고통이 시작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봄을 좀 마음껏 누리는 시기가 제대로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랑와랑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와랑와랑TV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네. 순서는 우리 동네 말장신데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 어떤 얘기를 하실까? 많이 궁금합니다. 뭐 제주하면 또 요즘 월동무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월동무 현장을 또 말장신들이 가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요. 네.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 현장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쉬었당하게. 아이고, 멋지다, 멋지다.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야, 이걸 호루조물 해도 이걸 아직도 다 못하는구나. 저게 지금 무받친 거죠? 그렇죠. 안도 안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독한 걸 몰랐을까. 아이고, 멋지다, 멋지다. 잘 놀았죠, 잘 놀아서. 아유, 잘 놀아마나. 이 아까운 이 무실 봅서 무실게. 아이고, 삼촌 다리 토맥이만 시커니 이 무시덜게. 야, 그만, 그만이에요. 아유, 견디 올래 그만간 큰일 날 수다게. 올 겨울에 하도 고물하노나. 맞다, 맞다. 값도 안 가고 자락자락 열리긴 여럿인데 까빤 나가고 원전도 못 좋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게? 아이고, 몇 개라. 야, 걔 난 이 가격이 원가도 못 미쳤대 냄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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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값이랑 말아 농약값도 안 나오고. 예, 월동무가 이 제주도에 얼마나 중요한 작물이고 게 농민들량 아이고 아이고 애조직해 애조직하라. 아 이거 저 제주도의 동쪽에 우리 저 구자로 성산읍으로가 다 이죠. 다 무시라. 화산토가 이게 좋아놓으니까 무수 당근 이걸 잘 자라는 게 이게. 맞수다, 맞수다. 결국 이제 월동무 같은 건 저 전국 생산량의 90%가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하긴 이제 상품도 조경나물고 가격이 안 나온 데는 아니고 큰일이야 큰일. 개나 맛이. 개난 그 요번에 그 텔레비 보는 백종원이 나왕은에 그 제주 월동미 소비가 비상이래낸 게 아 그냥 뭐 요리법 개발하고 한 게 이거구나. 야 너 그런 거 그거 SBS 그 만남의 광장인가 뭐 그거 아니냐. 맞습니다 만남의 맞아. 광장. 그걸 이디와 틈냄신으로 어디 올까? 너 이디가 어딘지 알아보셔. MBC. 보통은 저 놈이 거 잘 안 고쭈. 개나 개나. 야 이거 대놓고 고는 거구나. 너 혹시 거기서 뭐 스카우트 제이 왔나? 그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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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용기가 가상하네 이거 참. 개나 S 땡땡이나 아니고. 개나 개. 개나. 아니 뭐 그 어떤 겁니까? 이게 그 다 좋은 취지로 영향을 하는 거지 뭐. 그거 다 이해할 거고. 개도 난 조두라 점자. 아이고 MBC 저 높은 어르신들이야. 우리 형찬 효군 봐줍서야. 이 곱보신 것이 혼보신 영 드렁청합니다 개. 아이 개구양 나는 빼모두 크다양. 야, 나도 빼무도 키워. 아이고 무슨 어디 공동무지라 이제 나 달다 나도 이거 영장 나타나고. 경호 저 너네 둘린 요정이 무슨 나디오 고치는 생각에 이제 둘리가 막 친해졌죠. 아니, 무슨 삼촌 어떤 거란 나 비아냥거리고 어떤. 허구정 갖고 와? 아니 뭐 허구정 갖고 말이야. 시알렘 신기하게 보는 게. 시알이 아니고 그런 의심이 말이에요. 고치 댕기고 해야지 말이야. 맞아. 다음에 그리고 안 돼. 내가 자리 자방 놔두면 무사 삼촌을 안 끄선 갖고 가. 불러라이 난 뿔을 여러 마디 묻을 사람이다. 와 미리 묻고 막 저리도 묻고 하이고 뿌리잼 뿌리잼. 아무 데나 가면 해야지. 거기 난 혼 여러 마디 묻을게 난. 아이고 난 MBC에 이거 못다고다 그디 손가락 하나만 갔수다. 야, 개나저나 이참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이 제주 월동무가 아유, 개나. 이걸 우리가 소비를 막 해서 이걸 그래도 맛있다. 가격을 좀 나올 건데. 아 이게 무수가 2만씩 해놓는 나고추럽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사당 뭘 해먹어 점심하게 이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결혼한 이런 1인 가구에서도 물을 맛좋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 아이고 무파라면하고 이제 무된장찌개. 아, 제일 많이 해먹는 것 중에 집에서. 네. 아유, 걔네 그런 것도 텔레비에 나가시냐. 예, 맞습니다. 처음 모르는 그, 것 같다. 백종원 선생 레시피보다. 너 백종원 형 사겼나? 막 좋아해요.
그 사람 막 좋아요. 아. 예, 나 성격 공개했구나. SBS 건데. 최수석 씨, MBC에만 공개를 했구나 나가. 아, 이건 자기 용기도 대단하다, 자기. 나가 우람 누가 오늘 이 마지막 잡다. 참 그동안 고생했죠. 걔나잖아, 이 걔는 무된장찌개 저기 레시피하고 공개해보라. 이거는 공개해보라. 예, 우리 백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할망이 해준 맛하고 똑같다는 거네. 공개한 건데 간단하다. 먼저 이제 양껏 그 채를 썰어. 무를 채를 썰어. 그냥 돼지고기랑 볶강은에 된장 고추장 3:1 비율로 행은에 된장찌개 끓이듯이 바바바바 끓이면 그 맛이 난대. 그냥 병만 넣으면 된대. 간단해요. 간단한 게 간단해요. 견디 이 논피 들어가거나 음식 안 쉬운 건 게 없어. 맞아 맞아. 논피만 들어가면 음식이 시원해요. 아주 좋아. 개미 아까 고사 고른 거 음식이 무파라면 그거 그 공개해 보라고. 이 무파라면이 해장에에. 따봉 따봉. 야, 잘 내웠어. 잘 내웠어. 누님도 잘 내웠어. 나도 나하고 삼촌은 잘 내. 이게 또 똑같이 물을 또 양껏 채를 딱 썰어. 그런데 들기름에 이제 물이 조금 나올 때까지 쫙 볶아. 볶다가 멸치액젓 조금만 나은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끓이듯이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파를 딱 넣어주면 그게 무파라면. 그거 먹고 해장어당 또 술 마셔보라. 야 점심 때 무파라면 먹게. 경호자. 얘기만 해도 먹고 싶네. 점심에 이거 썰어. 남의끼리라 무파라면. 아유 다 음식 다른 거 준비하신디. 아이고 이것도 허락해. 이것도 게. 무식한 때 빵 조가리 같은 날 또 먹어. 아유 빵 안에서 나게 오는 게 저 맛좀 찌개 해놨신디. 그러면 무파라면 해요. 오케이. 합성해 이거. 아유 이거 라게 이거. 이중으로 음식 졸렴쳐 놨니? 걔 무파라면 맛 좋게 하고 다 대신에 오늘 일당에서 5,000원씩 깎고 다. 야야야 5,000원 안 찾아. 여기서 5,000원 가리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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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에서 2,500원만 빼는 걸로. 어, 좋다. 네, 그럼 결정을 하겠어. 그럼 합의 복구다. 경아라, 경아라. 통과, 통과. 알았어. 야, 개나잖아. 야, 호구 민심이 16일 아닐 거야. 아이고, 맞지. 야, 4월은 잔인한 달이란 허주마는 사상 그 제주 아픔이 있고 이제 16일 날은 세월로 아픔이 또 있으게. 아, 성님 말이 맞수다게. 이일 이신 지가 이적 7년 자락 지났구나. 야. 우리 가슴도 이쪽 딱딱하게 아픈디 그 일을 겪은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오죽허쿠가. 해마다 오죽허쿠가게. 아유, 견디, 우리가 다른 거는 못 도와줘도 이런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주고 기억해주게 마심 삼촌이야. 잊어버리지 말게 마심.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었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주도에만 24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제주도도 하구나. 어, 그때 그 세월호에 탄 사람들이 거의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들이 죽이게. 아, 네. 아유, 네, 그 중에 무슨 파란 바지에 의인이란 해가지고. 네. 그 맞아, 맞아, 맞아. 계시고. 그때. 아유. 그 기사님들 생각해보면 7년 동안 그 받은 고통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들, 예.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닮아. 예. 나도 그분들 얘기를 신문에서 봤지만은 이 세월호 참소가 워낙 희생자가 많다는 분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넨 경에도 살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어디가 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서 어디가 얘기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가슴만 탕탕치멍. 우울증에 공황장애 이런 아유, 게 아유, 생길 아유, 수밖에 없어. 생존자 대부분이 이 약옷이 아유. 생활을 못 헌드림 세계. 아유, 직접 앞에서 바시난 게 잊혀질 그냥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평상 생활을 못하는 거라. 평상시 생활을. 그 생존자들 중 한 분은 아이들이 구해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닮았네. 잘도 못 견딘 자는 한대납디다게. 그리고 또 더 못 구한 그 죄책감에 손목에다가 죄인, 영행성의 자해를 넣는 아이고, 사람도 오죽해서, 있잖아. 이것도 계속 일어나. 자해 충동이 지금 일어난 데는 없이 가슴이 미어집다 미어져.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아그란 경혜노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대크냐. 매일같이 옆에서 지켜봐야지. 또 입원하게 되면 생업을 포기해 간호를 또 해야지. 맞습니다. 아, 차라리 세월호 그때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에이, 이런 나쁜 생각 들 때도 이때 냄새가. 아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20여 명을 구한 파란 바지의 의인, 택배기사 김동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차례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승객 20여 명을 구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동수 씨. 세월호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시계는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홀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차서 나올 수,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막혀 있는.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김 씨가 지금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만 수차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약물에 정신을 잃어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주도는 4.3이 7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아직도 그분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잊으려 해도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미안하지요. 돌아갈 때까지는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겨운 시간은 생존자 가족도 마찬가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 됐습니다. 제 감정보다는 이제 남편 감정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또 딸도 또 저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 남은 생존자는 20여 명.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자세히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삶을 한 이주 작가가 3년 동안 추적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정부도 바뀌었지만 아직도 침몰원인이 어떤 건지 몰라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탑승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고 또 겪어내고 있는 세월호 참사. 7년 전 그날의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 주길 생존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만 들어도 이쪽 숨이 탁탁 막히는디 이분들 어떤 우리 헛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세월호 특별법으로 배상을 받게 내신 뒤 화물차 가격도 안 되는 배상금을 받았고요. 장애 판정도 옛날 한참 조사하던 시점에 받은 거라냅니다. 근데 트라우마 장애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나중에. 많지 않을까 한 게.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트라우마는 2년 후에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경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타난 장애는 인정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대 냅니다. 양 오죽하면 그 어렵던 내는 국가 상대로 소송을 다 허재 넣고 가게. 양 병원비로 화물차 값으로 생계도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직영인 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영도 말랜데 냅수게 세월로 핑계로 돈 몇 푼 더 받아내지 냅대. 야 영 말라는 사람들도 이때 너나 이거 사람 있고 세상에 아이고. 공감은 못할 망정. 절대 그런 말들은 곧지 맙석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이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세월호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동에도 누구라도 세월호 피해자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단 말이지. 7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과제들이 많은데 우리 말장수들부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제들이 해결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한 하늘이 오기를 기원하고 같이 공감해야 된다. 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맞다, 맞다. 그래서 오늘 야, 세월로 희생자들 위해서 우리 작게나마라도 묵념하기가 허영. 아, 경호게 마시. 심호게 마시. 일어나고 싶어. 경호자, 경호자. 자, 차렷. 묵념. 세월이 이렇게나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게 됐는데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생존 피해자들의 목까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몸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생존 피해자분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생존 피해자들 지금 제주 지역에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이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낱낱이 진상 규명을 하고 또 피해자들을 또 치유하고 돌보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늘 잊지 않겠다는 우리 노란 깃발의 약속 다시금 되새겨야 될 그런 4월인 것 같습니다.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소통가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웃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며 잊지 말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은리님께서도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도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응원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은킴께서도 네. 파란바지의 의인 김동수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또 많은 응원들이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 조금씩 더 해결되는 날들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네. 부경보 씨의 위대한 밥상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대학에 큰 돈을 기부하신 93세의 부금연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밥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처음엔 도색이 도라매고 두 번째는 독도라매고 오늘은 뭘 도라매고 이거 걱정하지 마라 너 도라맬 거 아니나 오늘도 도라매긴 해야 될까 오늘은 도라매면 안 될걸요 부동아씨 오늘 밥상 주인공이 90 넘은 할머니 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할머니 건강하셨마시? 네네네네 건강하세요. 아 기구나예. 니는 허공 건강하시고 마시? 예 건강하셔요. 니 임플란트과?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치킨을 뜯어 드실 정도 되면은 잘 드시는 거 아닐까요? 아기 막 스테이크 같은 것도 뜯어 먹기에 저 평생을 물질했지 늘으신데 어떤 해산물을 안 드신대는 뭐게? 네 해산물 안 드세요. 소고기나 아니면은 닭고기 뭐 생선 같은 거는 드세요. 네네. 오늘은 제가 예, 맛있게 얘기네 예, 할머니 찾아뵙구다. 모든 음식은 이 재료 선정이 중요해요. 특히 소고기는 더 중요해요. 예, 소고기는 예 더 중요한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슈퍼 한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1265kg인가? 이 농장이 왔구만. 안녕하십니까. 부부랍입니다. 아, 부경보 씨도 요즘 이렇게 부캐를 가시죠. 또 키우고 있나 보네요. 요즘 인기예요, 부캐가. 아유. 아유, 소감사. 예, 아이고. 아, 이 집 새만 큰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막 큰 거야. 아이고. 아, 이분이시군요. 아, 이게 그 1265kg짜리 과? 아, 그건 파라미스다. 저 궁판장으로. 아긴 벌써 예. 뱃속으로 예, 예. 아. 이거들이 사진도 이게. 이거 아이고. 이제가 크셔야 할 거 이야, 이거 예. 38개월에. 38개월. 어이, 크다.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크네요. 3년 조금 더 예. 키운 거구나. 예. 그래 이거 그냥 어미가 좋아야 되고. 아, 어미 좋아야 되고. 그다음 숫소 정력이 좋아야 되고 아 정력 예. 그 예 씨가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예 그거 사장님 같이 잘 키워서 되고 예. 저 자주왕 봐야 됩니다. 아 그 등급한 점 맨 최고 맞어요. 최고 예 특불 특불보단 더 큰가 더 위에 예 이야 김이고 아니 효자 고기 여섯 못 팔아서 시가 가는 것도 큰 차 1.4톤 미련 가속에 좁은 차 안 돼요. 아, 좁은 차로 안 돼요. 예. 큰 차로. 예. 이것도 한 1톤은 나갔구나. 예, 한 900kg. 와, 이거. 예. 이거 무슨, 이건 그러면 몇 개월 된 것까? 이건 22개월 맞습니다. 22개월? 예. 아긴 게 이것도. 걔 젖땡 뭐, 저, 염을 헛고 먹젠 하면 1톤이 돼버렸구나. 제주에도 이렇게 슈퍼 한우를 키우는 전문가가 계시군요. 그러게.
이번 좋은 밥 회기네 한번 안내보전행에 오라쯤아 씨. 예, 그 좋은 일을 합시다. 초원마리 잡아갈까 오늘? 거기도 좋지 마. 초원마리 값이 꽤 비쌀 텐데요. 예. 오늘 잡아볼게. 예, 예. 거기 들 것과. 예. 여보세요. 예. 저 그 MBC. 예. 그디 가글랑 맛좀 보기로 요번이 우리 그 간 걸로. 예예. 맛좀 걸랑 할망 먹을 거나 안내라이. 예, 알았어. 기도 형 전화해 주나니 강 이제 좋은 계기로 행이네. 예. 가정 갑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이 쇠도 이걸랑 한 1,500kg까지 키웠어 이걸랑. 예, 한번 예. 해보고다. 예. 예, 예. 정육식당 있네요. 아, 이 계기 냄새. 아, 여기서 사다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맛있는 고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 그럼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93년 할머니가 먹당, 아이고, 이거 즐겨 못 먹게 바꿔불면, 그거 테레비, 그냥 테레비로 그냥 나가자. 바꿀 때나 반드시 갑시다. 아, 반드시 갑시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 예, 이거 무슨 부위과? 제가 채끝등심입니다. 채끝등심? 아, 잘 됐죠, 잘 됐죠. 우리의 네. 스테이크를 한 네다섯 명 드실 건데, 네. 한번 줘보세요. 이야. 이야. 마블링이 엄청나네요. 예술이네요. 죽. 네, 죽. 아. 죽은 안심이라 했습니까, 아까? 네. 안심, 예. 네. 이게 터질려놨죠? 아, 딱 봐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 그 장조림을 또 한번 행 좀 할머니가 냉장고에 좀 오래오래 좀 드실 수 있게. 네. 장조림용은 어떤 데가 좋습니까? 양지머리가 제일 좋죠. 양지머리? 네, 양지머리고요. 국거리요? 예. 국거리도 원래 양지는 많이 쓰긴 하시는데 예. 원래 이 부위가 구워도 예. 먹거든요. 아, 이건 구이용으로 나온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좀 부드러운 걸로 이제 국물에 드시게 되면 예, 예, 예. 이런 걸 많이 드시거든요. 예. 소고기는 정말 부위가 많은 거 15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버릴 게 없죠. 깎을 때쯤 되니까 아까 그 팀장님이 살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 최고의 촛불 한우 이걸로 이제 장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장조림의 장은 모르는 걸로 이제 국간장을 써버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진간장. 국산도 적당히. 원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추를 굉장히 많이 넣는데 우리 김주리님이 할머니 매워도 못 드실까봐 맞아요 국구이 많은 바람에 아 마늘기름을 마늘기름이요 여기에 아 고기 좋다 아 한국이란 최고의 고기 크부 고기입니다 크부 고기 요게 오늘 메인 재료 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 양념은 그거 만드신 건 아니죠? 아 이것도 다 예. 만드셨죠? 사람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아, 내가 만들기 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아, 누군가는 만들었지 오늘의 특별 육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우프라자에서 자랑하는 소사골 육수로 죽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우 4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아, 찹스테이크. 예. 고기만 75,000원.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장조림인데 조금 더 양을 불리기 위해서 메추리알을 좀 첨가해서 넣었고 죽입니다. 왜 이렇게 확 한각입니까? 아, 죽은 이제 할머니 댁까지 가는 동안 이 그 밥알이 그러다 보면 막 굳어버려. 국물이 적으면. 그래서 아까 드셔봤지만 이거 한우 육수를 넣어서 그런지 아 이거 진짜 담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미역국. 야 미역국도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예. 아 요거는 우리 그 한우 플라자에서 축협에서 이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가시는데 그냥 밑반찬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예. 예.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아 오조리로 할머니 오조리.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라시쿠가 나 마스크 껴보는 걸 거가 텔레비 나오는 사람. 아라시쿠가 아니 그건 우리 형 형이고 예. 아 지금 김성욱 씨를 잘 이거 알고 계신가 봐요. 구경보 씨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어디 저 운동으로 태권도 다녀오수가 아니 95세 개비 걔는 그 대통령 상 받았잖아 멍해. 아직은 상 안 왔어다. 아 받기 내고 걔당 안주민을 들고 가. 그 안주민 몇 줄 그 상 타긴 그런 걸 내놓습니까. 아 안주 말아보고. 예. 나 일생 혼자 사는 둥그때 당시리요. 아, 혼자 사, 혼자 사셨구나. 네. 그 막 어렵게 모은 돈을 헌번 이건 기부해 집대가. 아니 어려운 돈을 기부해도 좀 풍부한 사람은 아. 잘 아니어도 어려운 돈을 어렵게 그 학생들 고학었던 사람들 어려하기네 노동하면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담은 헌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서 도와줘서다. 아. 그게 무리질하면서. 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밭사전 밭을 산 거라. 아, 경야전 거기서 농사도 지어먹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팔아전 그렇게. 아. 야. 그나저나 입맛에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실까 궁금하네요. 그게 정말 한번 뭐 해봤어요. 찹스테이크. 부드러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예.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고기가 워낙 부드러우니까. 이거 미식으로 맞아요? 장개부. 장개부. 찹스테이크. 잡세이크. 예, 잡세이크. 예. 잡세이크. 예, 이거는 입맛에 맞다 안 맞다.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자, 잡세이크 합격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가져가도 될 거지, 그래? 예. 아, 그래. 이거 이런 거 먹어 못해가. 어디서 촌에서 자꾸 못 먹어도 먹어놔서. 아, 먹어놔 맛이. 뭐 이거 뭐라고 맛이? 찹케이스. 네, 찹스테이크. 우성적 할머니가 처음 우성적 바짝 긴장해서 찹스테이크에? 네, 찹스테이크. 먹어봤지는 뭔게 모릅니까, 이름은? 역시 죽이 좋지, 이제 또 죽이. 아, 진짜 삼촌님한테 맞으면 맛이? 아, 맞아. 예. 나도 맞으니까 간도 맞고. 그러면 이게, 이거 아까 삼촌 이거 뭐라 해서 가?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가 나식과 저 소고기 죽이 나식과. 똑고다. 똑고다. 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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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조림. 이거는 이제 허금영 나 찢어놨수다. 네. 이거 그저 먹어도 네, 되죠. 네, 먹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입맛 드실 때 허금 속에. 입맛 드실 때 꺼내. 곧 맞고 그것도 합격. 합격. 자. 굉장히 소쿨하게 네, 예, 네. 담담하게 아, 말씀하시네요. 아 짜지 않아요, 맛이? 안 매울까? 아니. 커버박이 아까 조금 더 나야 되는데 네. 아이 저 할머니 막 이거 매우면 못 드시카 보더니 고추 하용 넣지 말래 막 옆에서 이것도 합격이구나. 아, 맛있... 합격.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맛이? 아미짱 와랑와랑 며느리는 여자분이 만들어준 이거 나가 다 해봤거든 진짜로. 나 혼자 다 이거 이제 텔레비 구경보 씨 굉장히 표정이 억울한 표정이죠 지금. 나 혼자 예. 만드는 거. 나 이름 뭐라고 하지? 이름 난 보사트지 않은데. 김성웅이 아니고 구경보. 예. 구경보. 아니다. 아 참 어렵네요 진짜. 네. 우리 종치 만들.
야, 부경고 씨 힘들어요, 방송. 이렇게 오락이네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주나 너무 좀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 하는 일에 하는 사업에 잘형 건강력이네 이 제주도 발전들 시기민 좀 감사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할머님이 성격이 단호박이세요. 그러시네요. 예, 단호하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음식도 입에 맞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물질을 해서 버신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으시고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학교, 어려운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부구면 어르신은 최근에 또 빈 마음으로 떠나시겠다고 그 남아있는 재산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가족과 또 주변에 또 나눠주셨다고 하고요. 남을 도와주는 게 기쁘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기쁘지 않다. 이런 또 말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네. 밥상은 일단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이 어려운 이 찹스테이크. 그렇죠. 그렇죠. 맛있게 드셨고 죽도 맛있게 드셨고 네. 미역국도 소고기 미역국도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경보 이름은 모르고 김성홍 이름만 외치는 부구면 할머니. 네. 예. 그렇다면 이 시국에서 네. 우리는 김성홍 씨에게 부구면 할머니를 위한 네. 영상 편지를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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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김성홍이우다. 예. 그날 거기 간 건 저보다 조금 사이즈 큰 것 같고 예. 어쨌든 저 이렇게 평생 어렵게 일하신 번 돈을 또 학교에도 보내시고 또 주변에 나눠주시는 좋은 일 하셔서 저희들의 좀 귀감이 돼주셨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그런 좋은 마음들이 우리 후배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시면 되겠고 제가 다음에는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김성홍 씨 얘기했다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시네요. 또 네. 어른신이 또 기대하고 계실까 봐 좀 한참 또 보실까 봐. 네네. 네. 그러면 부경보 씨는 더 배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네. 부경보 씨의 위대한 밥상, 네. 부구면 해녀 할머니를 위한 그 밥상, 그 노력 아마 할머니가 다 아시고 그럼요. 계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때 그 시절 레트로 TV와 예.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봄 하면은 달리기 계절이기도 한데 그렇죠. 제주 MBC에서도 4월이면은 이 평화의 어떤 기운을 담아 네. 제주 4.3을 기념하는 국제 평화 마라톤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른 형식으로 열기도 하는데 1990년대 그때는 국제 시민 마라톤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자, 그때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옛날에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했네요. 네. 9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안도로를 돌아서 오는 네. 그런 코스였죠. 유채꽃이 피어 있고. 여기 지금 용담 해안도로 같죠? 예, 예, 예. 야, 그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네요. 카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국제 평화 마라톤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참가를 많이 했어요. 아, 97년 3회. 이때쯤에도 아마 제가 저기 있었을걸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참가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단거리 코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코스들이 건강 코스들이 생겨나기 네네네. 시작했죠. 아, 황영조 선수도 같이 됐어. 황영조 선수도 보이네요. 네. 얼굴 맞네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야죠. 화면 보시면서 아, 언제 저렇게 뛰었었지 저렇게 뛰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 마라토너분들이 네.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그 황영조 씨도 같이 뛰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이 또 황영조 씨 어머니가 제주도 맞아요. 해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반갑고 그런 얼굴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 저 제주 MBC 국제평화 마라톤을 못했고 올해는 또 비대면으로 또 맞습니다. 치러졌죠. 네. 이게 어찌됐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최근에 또 다시 뭐 재유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들 각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레트로 TV 보시면서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올 봄 기운 또 봄의 현장에서 제주 자연 속으로 뛰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해진 그날을 빨리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야나 님이 두 분은 잘 안 뜁니까? 이렇게 갑자기 또 질문 아까 마라톤 얘기가 나와서 네. 잘 안 뜁니까? 잘 안 뜁니다. 저도 잘 뛰지는 않고 잘 네. 걷기는 합니다.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지난 네. 20년간 그 여러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사람을 뛰게 했죠. 5km, 10km 하프 코스 그걸로 치면 막 어마어마하게 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게만 하고. 네. 네. 저는 아마 뛰었으면 아마 한 2km 정도 뛰다가 택시 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나야나님이 또 띱석에 이렇게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네요. 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띱석에 하지만... 깜찌가 이모다님은 내년에 네. 같이 뛰읍시다. 이분은 평소에 또 마라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성홍님의 도전 고고고 비대면으로 시청자가 뛰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어쨌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도내 뮤지션들의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묵직하고 하드한 남자 뮤지션 우리 와비킹의 음악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분인가요? Sad but true.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로큰롤킹 와비킹입니다. I'm 와비킹. I wanna rock and roll. 락커예요, 락커. 네. 기타 소리 너무 좋네요. 뭐 별 뜻이 없는데 제 이름을 빠르게 하면 이제 와비 된다고 이제 중학교 친구 약간 혀 짧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와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와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킹은 원래 이제 제가 강씨인데 글씨 사주신 분이 오타를 냈어요. 킹으로. 그래서 음악 활동 쪽으로는 이제 와비 킹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와비 킹. 와비 캉이 돼야 되는데 와비 네. 킹이 된 거군요. 오타 때문에 뭐 딱히 계기는 없고 그냥 여자 때문에 이제 기타를 솔직히 잡았고 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네네. 네. 어릴 때 좀 반항할 때 좀 뭐 잔소리 듣거나 막 이럴 때 방 안에서 음악을 좀 크게 틀었던 것 같아요. 음악 크게 틀다 보니까 좀 속도 시원하고 직접 연주해도 정말 시원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변함없이 계속 록메탈 해왔습니다. 앨범은 전형적인 이제 록앤롤 앨범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앨범 듣고 이제 평하는 게 이제 한국의 모터헤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지만 우선 You Can Bite 타이틀곡 You Can Bite 같은 경우는 이게 You Can Bite라는 영어적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빈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나를 씹을 수 있다. 하지만 넌 나 못 씹어. 뭐 이런 개념으로 첫 그 타이틀곡을 한 거고 그다음에 로큰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그런 미들 템포의 그 하드락 넘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 곡은 제가 지금도 아끼고 로켓맨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내용이고 가사가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경험하고 마치 자서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제주어로 노래하신 거예요? 네. 명나영 달려감저 로켓 추루 명나영 춤을 추지 더 나신 신상을 이행. 저는 뭐 제주 사람이고 제주어는 예전부터 이제 락메탈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색하고 막 우습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앨범에는 제주어 버전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다가 저 프로듀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제주어 버전 희귀성 있다 이렇게 해서 내게 됐고 지금 정규에서도 계속 이제 제주어가 아닌 뭐 제주의 어떤 토속적인 느낌이나 그거는 한국식은 꼭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아 혹시 이거 신다리 아닌가요? 신다리. 뮤직 비디오도 강렬한데요? 거의 막 필리핀이나 몽고 쪽으로 보니까 저는 막 공항에서 저한테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나름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어수가 됐죠. 고만시라. 감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카라마 씨. 럭키노 웨베. 이거 절대 안 돼요, 씨 그게. 제가 제 노래를 알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다 해. 어렵다 해. 소클로스 노메라 하우파 Couldn't be much more from the heart Forever trust who we are And nothing else matters 여기까지 Look and all baby 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눈물도 흘리고 안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 막 저는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못 듣겠더라고요 좀 창피해 기타 톤이나 이제 악기 연주 부분은 충분히 괜찮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어를 썼는데 영어 가사가 발음이 구리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고 그렇다고 발음이 안 되는 걸 굴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듣긴 하는데 시간이 많은데 이게 못해요 괜찮은 반응 많아서 지금 서울에 방송에서도 이제 노래가 조금씩 라디오 방송에 나오긴 하는데 음악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하는 장르 정통 로큰롤 하드 로큰롤 하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또 진귀하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다들 힘든데 음악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조금만 버팁시다 Rock'n'roll Rock'n'roll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락클라 베이비. 굉장히 좀 남성적인 느낌. 그리고 이렇게 네.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정통 락큰롤. 그렇습니다.를 추구하는 이런 뮤지션이 제주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인 그럼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또 네. 제주 출신 음악가들의 음악을 우리 또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 자주 검색도 막 해줘야 되고 음악을 많이 들어주면 돼요. 네. 같이. 아까 그 목소리로 네. 우리 할망 요구르트 네. 신다리 신 신다리 많은 네. 분들한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도 사랑을 많이 주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럼요.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문화가 전시회를 좀 볼 텐데요. 돌발 퀴즈가 또 숨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내가 작가라면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명의 현대 미술 작가가 제주 바람을 주제로 전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ICA 국제현대미술협회 회원 일부가 아름다운 제주에서 전시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그 창작 그 어떤 그 주제를 바람으로 잡아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The sound 소리인데 인간의 귀에 들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지요. 꽃이 피는데 소리 안 난다는 거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온데 소리 안 난다는 거지요. 그 소리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붓이 아니고 칼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보통 작가들이 붓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칼끝으로 전부 백칠해가지고 칼끝으로 묻혀서 칼끝을 일일이 끄덕낸다는 거예요. 사진을 촬영해서 흑백 필름처럼 리스 필름을 만들어요. 이 크기와 똑같게. 그리고 문종이에 약품을 발라서 그 위에 리스 필름을 놓고 그리고 빛을 줘요. 빛을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동굴에서 어떤 제의를 올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촬영을 한 겁니다. 인도 라다크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하는 속에서 우리 자물쇠를 하면은 보통 자기 제일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서 자물통 속에 있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곡식이라든지 뭐 팔고 사는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5월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카네이션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꽃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메모리, 그 기억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꽃을 가장 예쁠 때 찍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갔습니다. 깜짝 퀴즈로 지금 문제가 바로 나갔는데 네. 자, 지금 백명자 작가의 작품 메모리 이 작품은 카네이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요. 이 작품은 카네이션을 어떻게 해서 찍은 사진 작품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이야.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찍은 작품일까요? 이야, 이거 어려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동안 네. 냈던 그 문제들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높아요. 어떤 처리를 거쳤다는 그렇죠. 표현인데 그러니까 실제 카네이션을 네. 어떻게 해서 저것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담당 PD가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힌트 냉장고라고 하네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냉장실에 가면 시원해질 테고요. 냉동실에 갔다 오면 네. 이 꽃을 가장 예쁠 때 얼려가지고 찍은 거예요. 제가 말려서도
찍어보고 또 물에 넣어서도 찍어보고 했는데 얼음에 얼려서 찍었을 때가 가장 꽃이 예쁘더라고요. 아, 얼리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하네. 서정자님의 힐링이라는 작품도 보이고요. 네. 네. 이번 전시는 21일까지 심원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전시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 세월호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세월호 추모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세월호. 네. 우리가 잊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는 그 7년간 세월이 아마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또 멈춰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함께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